네, 택배 아저씨랑 잘 통하시죠? 그분은 빼고 나머지 여러분의 지인, 가족 뭐 이렇게 보면 사실 몇명안 돼요. 아이들은 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선생님, 자기 반 아이들하고 그럭저럭 잘 지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자, 이렇게 행복에 필요한 조건이 그리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마음이 편안하고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잘 지내면 되는 건데, 이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그런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아이를 키우는데 해가 되는 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지키는 거.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이를 키우면서 화내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벌써 땅이 꺼져요. 너무 어렵죠? 네. 오늘도 혹시 화내고 오셨습니까? 여기 오실 때? 여기 오셔야 되는데, 아이가 뭐 어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빨리 보내려고, 아, 빨리 가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나오시는 거죠. 물론, 아이한테 화를 내는 것이 좋지 않고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여기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키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이 쉬우면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그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약자입니다. 이 가장 사랑하는 약자한테 우리가 인생에서 물려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주의 문화유산,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 부모의 사랑, 또뭐 우정, 사람을 배려하는 것들, 예의범절, 그다음에 지식도 아이한테 물려주고 싶고, 또 많은 걸 보여주고 싶고, 여행도 같이 가고 싶고, 이런 물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러 가지 기술들, 뛰어난 능력들 다 물려주고 싶어요. 이렇게 물려주고 싶은 게 많은데, 우리는 왜 사랑하는 약자한테 화내는 걸 물려줄까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본다면, 약자예요, 이 아이가. 가장 사랑하는. 근데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그냥 뭐 어떤 양파의 겉껍질처럼 누구나 쉽게 눈에 띄고 누구나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거. 야, 화를 내는 건 좋지 않죠? 아, 그럼요. 이런 정도는 일상에서 나의 행동과 나의 표현 방식을 바꾸는 데에는 역부족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서 이것이 매일매일 지속이 되고 매일매일 지속되는 것이 쌓이면 하나의 기준이 되고 이 기준이 개념이 돼서 나의 인생의 가치관과 철학으로 바뀌어지려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성찰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매일 하던 대로 하고 삽니다. 우리는 아이한테 화내고 때로는 욱합니다. 버럭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너한테 도움이 되라고, 너를 가르치려고, 너를 사랑하니까 라는 이유로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의 인생은 회전문입니다. 매일 똑같은 인생을 살고 가는 거죠. 근데 저녁이 되면 아이들이 자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그 어깨와 엉덩이와 발과 숨을 새근새근 쉬는 게 너무 예쁘거든요. 그럴 때는 미안한 마음과 사과의 마음이 절로 생겨요. 그러니까 막 밤에는 애를 끌어안고 막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예쁘게 바랄게. 다시는 안 그럴게. 애를 끌어안고 막 울고 안고 애는 뭐 이렇게 자느라고 모르는 거죠. 아, 이러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면 우리는 다시 회전문이 됩니다. 야, 일어나!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대한민국을 욱하는 대한민국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욱하는 민족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의 국민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욱이라고 하는 거는 사전에도 있습니다. 사전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앞뒤에 특별한 개연성이 없이 나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불끈 올라오는 아주 충동적이고 불편한 감정이 확 올라오는 것, 이것을 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욱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욱하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솔직해집시다. 나는 욱하는 엄마다. 네. 소심하게 들으세요. 네. 아, 그런데,